처음엔 잘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내가 좀 깐깐하고 진지한 편이긴 하더라고. 솔직히 근엄한 건 잘 모르겠고 엄격하고 진지한 건 나름 인정 크크. 어? 근데 난 너희 둘처럼 진지한 편은 아닌데 즐길 때는 즐긴다고.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마치 즐길 줄도 모르는 메마른 인간처럼 보이잖아. 정정해줘. 근데 솔직히 어느 정도 맞는 말 아니냐. 크크. 에휴, 저 고집불통. 난 확실히 앞에 애들처럼 꽉 막힌 느낌은 아니지. 적당한 엄근진이 제일 좋은 거야. 나는 평소에 말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. 알고 보면 꽤 융통성 많은 편임.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유하고 내 자신한테는 좀 엄격한 편인 것 같아. 어, 나도 그런 편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긴 해. 흠, 이 주제는 좀 애매하군. 난 가벼울 땐 가볍지만 진지할 땐 진지함. 역시 난 잘났다니까, 크크. 넌 겸손이라는 말을 잘 모르냐? 크크. 겸손? 요즘같이 자기 PR 시대의 겸손보다는 자신감이지, 크크. 확실히 나는 엄근진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지. 아니다, 저기서 진지한 건 나도 안 진지하는데, 크크. 어, 그건 나도, 크크. 근데 맨 뒤에 있는 애들은 엄격, 근엄, 진지랑은 아예 거리가 먼 건가? 난 딱 여기가 맞는 것 같아. 내 평소 표정만 봐도 알잖아? 헤헤. 엄근진하게 살면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 안 그러냐? 크크. 크크. 맞아 맞아. 엄근진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같이 가벼운 사람도 있어야지. 크크. 인정 인정. 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마냥 가벼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